왕재훈씨 X세제곱에 근돼 있는데 X세제곱은 애들이 착각하는 게 아니다. X를 3번 곱해서 1이 된다라고 하면 해가 몇 개니? 해가 뭐였어요? 일단은 1이니까 1. 1. 맞지? 그러니까 애들이 1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거야. 잘 보세요. X세제곱이 1이에요. 이 말은 X세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란 말이지. 맞아요? 1 넘어가면 되니까 이해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자, 인수분해 쌤 바로 적습니다. 이건 인수분해 안 되면 인수분해 공식 다시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잘 봐. 얘가 지금 인수분해 했기 때문에 이놈이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요놈이 0이 되기만 하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기만 하면 두 개 곱하면 0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연대는 거는 뭔데요? X가 얼마야? 1. 1일 때죠. 맞지?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아니야. 문제는 거 봐. X세제곱에 허근이라 나오죠? 지금 허근이란 말은 2차식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돼. D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온단 말이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IC가 음수기 때문에 근의 공식 쓰면 I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맞아요. 따라서 얘는 지금 판별식을 쓰면요. 얘 판별식을 쓰면 근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한번 볼게요. 판별식 쓸게요. D는 B제곱하면 얼마 돼요? 1이죠. 네. 맞나?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에서 음수 나와요. 따라서 얘는 지금 뭘로 가진다? 허그를 가지구나라는 거나. 이상한 근을 가지겠죠. 자, 근데 그 근을 내가 구한다는 게 아니고, 그 근을 하나를 오메가로 두자. 이거 오메가로 봅니다. 오메가라고 한다면 항상 근은 어떻게 돼? 켤레로 따라다닌다 했지. 네. 2차식에서는 그럼 얘는 오메가 바가 되겠죠. 허수부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I 있는 쪽의 부호반대. 이거 원래 근 풀면 원래 2분의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잖아. 그럼 이걸 내가 오메가랑 플러스로 오메가를 한다 하면 이 마이너스는 허수부의 부호반대밖에 없으니까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중요하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허그는 그냥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x세제곱은 1이다 라는 근이 있을 때 이 근이 3개가 나오겠지. 그 근 3개 중에 하나는 1인 거 알아냈고 나머지 두 개가 근일 건데 그 두 개의 근은 하나를 오메가라 하고 오메가 바라 하자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많이 써봤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쌤 이거 근 여기 집어넣으면 식 성립해야 하겠죠? 여기 집어넣으면 이 식이 0되게 만드는 근이니까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 오메가 제곱 되고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이 이런 형입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아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이런 형이. 또 쌤 이 오메가는 여기 집어넣어도 되지만 여기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왜? 이게 지금 같은 식이죠. 맞아요. 네. 여기 집어넣어도 이건 성립한단 말이야. 아, 따라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가 돼? 1이 되겠죠. 맞지?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 보세요. 얘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두 근이죠. 그럼 이건 두 근의 합이고 얘는 두 근의 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근과 계수에 따라서 우리는 이 2차식에서 근이 나왔잖아. 오메가라고. 네. 맞지? 네.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얼마 돼? 두 근의 합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오메가 제곱이 왜 나옵니까? 두 근의 합. 얘랑 얘랑 더한 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거요.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에 따라서 중간에 부호 반대입니다. 얼마? 마이너스 1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죠. 네. 맞니? 두 근의 곱은요? 그대로 플러스 이해되겠어요? 네. 정리됩니까? 네. 자, 그래서 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라는 게 또 성립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얘들 둘이 조합합니다. 자, 보세요. 쌤 이거 조합할게요. 이거 설명합니다. 이거 조합하면 쌤 첫 번째는 얘 볼게요. 오메가 제곱은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까?
얘기한 겁니다. 아, 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2죠. 네. 맞니? 네. 근데 잘 봐. 쌤 여기도 한번 볼게요. 쌤 여기서도 조합을 해볼게요. 얘 들어간다. 그러면 오메가 반은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어?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같은 거니까 얘들 둘이 더 많아. 같다. 같구나. 따라서 세 번째는요. 얘들 둘이를 조합해서 아 그래서 쌤 오메가 제곱이랑 뭐랑 같구나. 오메가 바랑 같구나 가시면 돼요. 됐나?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쌤 또 조합합니다. 그리고 쌤 얘는요. 얘 성질 보면 양배 나눕니다. 쌤 오메가 바는요. 오메가 분의 1입니까? 네. 맞아, 양변 오메가로 나누면. 아, 따라서 얘는 뭐가 돼버려요? 오메가 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지금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쌤, 이게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도 똑같아요. 자, 마이너스 1은 어디죠? 자, 마이너스 1은요, 쌤 요거, 그냥 여기 적어봅시다. 쌤, 한번 적어볼게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죠. 네. 바로 직접 씁니다.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에요. 맞니? 네. 자, 그럼 얘도 식으로 따라가 봅시다. 쌤, 그럼 얘는요. 해가 마이너스 1이 한 개 나오고 네. 여기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는 게 있대요. 자, 이거 별개입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식. 첫 번째 저처럼 네. 두 분의 자, 이거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하나요? 해요. 그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요. 네. 그 다음 여기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하나요? 해요. 그럼 오메가 세 제곱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책에 나와있죠? 네.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여기에.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얼마 돼요? 오메가 6승은 얼마 돼요? 1이죠. 맞니? 네. 양변 제곱한 거니까 얘 제곱하면 오메가 6승, 얘 제곱하면 1이니까 오메가 6승은 1입니다.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네. 얘는 1 되는 게 기준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얘는 꼭 알아놔야 돼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식에는 요런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일단 요런 게 하나 더 있다. 저쪽에 적었으니까 쌤 여기 안 적을게요. 네. 두 번째, 두 분의 근과 계수의 관계 따지면 얘들 둘이 더한 거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요 얼마 돼야 돼요? 1이죠. 부호반대. 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요 1입니다. 두 분의 곱이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또 조합합니다. 쌤, 이거 이게 조합할게요. 조합하면요. 첫 번째 거, 오메가 제곱은 얼마 돼요? 오메가 마이너스 1 되죠? 네. 요거 넘어가면. 네. 맞나? 여기는? 오메가 반은, 저. 오메가 반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네. 플러스 1이죠? 네. 그럼 얘랑 얘랑 부호 반대가? 네. 얘랑 얘랑 부호 반대죠? 네. 따라서 얘는 오메가 제곱은 뭐 되버려요? 마이너스 오메가 반 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식이 성립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얘 또 아 참 이거 뭐 이거 왜 이렇게 나왔나.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었지. 네. 그러면 오메가 바는 어때요? 오메가 바는 네. 1이었어요. 다시 네. 오메가 바가 어때요? 1이요. 아닌데. 아니 얘들들이 곱한 게 1입니다. 네. 지금. 네. 그럼 오메가 바 혼자는 뭐냐고. 오메가 바는 아 마이너스 오메가 왜 마이너스 나오죠?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분의 1 나오죠? 네. 따라서 얘는 지금 뭐가 돼요? 오메가 분의 1이 되죠. 단 얘가 지금 부호가 반대지.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그래서 아 요런 게 생기는구나 나 생겼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일단 처음에 넘어가고 네 일단 준비 다시 해야죠. 이해됩니까? 네. 공식을 외우려고 들지 말고 왜 이렇게 나온지를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쌤 봅니다. 지금 자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쌤 얘는요 x제곱이 1이에요. 한 근을 오메가 라는데 다 나왔지. 네.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나온 게 뭔데 오메가 3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에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지금. 맞니? 네. 그 다음에 두 분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 얼마 돼야 돼? 1 됩니다. 맞죠? 네. 자, 이 정도 말고 그대로 가봅시다. 일단 이거 두 개는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오메가 세 제곱 얼마예요? 1. 그러면 쌤 이거 얼마 됩니까? 2요.
1 됩니다. 얘는요 오메가 3제곱이 1이니까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1이야 맞지? 그럼 날아가 버리면 오메가 제곱만 남겠죠? 네. 맞지?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자 규칙성이 있는데 그럼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쌤 얘 요렇게 나오면요 일단 얘가 지금 오메가죠? 오메가랑 1이랑 오메가 제곱 더한 거야. 근데 오메가랑 1이랑 오메가 제곱 더한 건 얼마라고 했어? 그럼 이 값 지금 0 나온 거네요. 그럼 다시 쌤 얘는요 또 다 빼냅니다. 또 다 빼내면 쌤 얘는 봐 오메가 7승이죠. 오메가 6승 얼마예요? 1이겠죠. 오메가 3제곱 1이면 얘 제곱하면 1이죠. 네. 그러면 얘는 또 뭐로 바뀌어요? 1. 오메가로 바뀝니다. 7개니까. 네. 맞나? 네. 얘는요? 아... 1이겠죠. 제곱해. 오메가 3제곱에 3제곱이잖아. 네. 1을 3번 곱한 거니까 1 나오겠죠. 네. 얘는요? 9 빼면 얼마 돼요? 2가 9.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얘도 딱 보면 네. 얘도 더한다고 해서 딱 보면 얘도 0 나와요. 맞니? 네. 이런 규칙성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쌤 뒤에 거는 똑같이 3의 배수는 다 날려도 되지. 왜 3의 배수는 전부 다 1로 나오니까. 네, 그럼 얘는 오메가 나오죠. 네. 얘는 3의 배수니까 3 네, 355니까 1이네. 네. 얘는요 3의 배수 15 빼면 오메가 제곱 남죠. 네. 그러면 얘는 얼마 나온다 다시? 0 나온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0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 다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단 5번 이렇게 좋았죠. 자 얘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얘 한 건을 오메가 그러니까 이걸 달달 외운 애들이 힘들고 이걸 정리할 수 있으면 이런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아 얘가 지금 이거 다 성립하는 내용이야. 그럼 이거 그대로 쌤 안 좋았지. 이거 그대로 가봅시다. 일단 봅니다. 쌤 오메가의 2008승이네요. 2008승 얘는 3으로 나누면 되죠. 왜냐하면 아까 3의 배수는 전부 다 뭐로 나온다? 오메가 3은 1 오메가 3제곱 1로 나온다 했죠. 네. 3, 6에 18 이거 20 3, 6에 18 28 3, 9 27 하면 한 개 남지. 네. 3의 배수 전부 다 한 개 남는데 따라서 쌤 얘는요 분모는 일단 오메가가 이렇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가 뭐였어? 2007이 뭐였는데 3의 배수구는 금방 계산했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이제 바꿔야 되죠. 4,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바꿉니까? 아까 오메가 제곱 차수 떨어뜨려야 됩니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3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까? 맞니? 플러스 이거는요 오메가 반은 뭔데요? 이것도 넘어가면 아까 다 했던 겁니다. 세 번째 공식은 내가 따로 안 적었거든요. 이거죠? 아, 네. 맞니? 네. 그럼 2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정리하면 얘는 네. 오메가 더하기 1입니까? 네. 얘들은 똑같은 모양이지? 네. 그럼 이거 마이너스 1 빼내고 이것도 마이너스 1 빼면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플러스 되는 게 이게 됩니까? 네, 돼요. 이것도 뭐로 바뀌고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플러스 되죠? 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5에 오메가 더하기 1입니까? 네. 맞아? 네. 약분하면 마이너스 5만 원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차수 라차수 푸는 게 유리합니다. 나중에 안 헷갈리니까. 자, 다 똑같은 문제네요. 자, 5번에는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입니까? 네. X의 제곱 플러스 1은 0, 쌤 아까 어떻게 적어놨지? 여기 적혀 있나? 네. 똑같이 한번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오메가 더하기, 아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 3제곱은 얼마 나온다? 1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여기 오메가 집어넣으면 오메가 3제곱은 이거 너무 바쁘니까 아,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놔야 했죠. 오메가 6승은 1. 1이다.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도 1. 1이었어요. 자 이거 이용해서 문제 푼다는 거야. 네. 됐어요? 됩니까?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쌤 요거 양변에 요거 바꾸자. 아, 오메가. 이걸 보고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시켜야 돼요. 오메가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죠. 그러면 1번 문제 봅니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입니까?
근데 오메가 분의 1을 내가 뭐로 둘 수도 있다? 이거 바. 오메가 바로 둘 수도 있어야 되죠. 네. 따라서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하고 똑같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아까 얼마라 했어요? 1이라 했어요. 그래서 1번은 1입니다. 두 번째. 얘는요, 완전 제곱 시간 만들어 볼게요. 네.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똑같죠? 네. 맞지? 근데 아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얼마라 했는데? 1. 그럼 얘는 1 빼기 2죠? 마이너스입니다. 세 번째. 오메가 3제곱 더하기 오메가 3제곱 분의 1이죠? 얘는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3제곱 마이너스 3. 원래는 AB 맞는데 이거 두 개 곱하면 1 되죠? 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입니다. 아, 똑같이 되고요? 마이너스 3에 오메가에 오메가 분의 1에 1에 들어가잖아. 네. 약분 되잖아. 아, 그럼 바로 마이너스 3.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 아까 얼마였어? 1. 1이죠. 얘 얼마인데요? 1이요. 그럼 붙으면 마이너스 3 되나? 마이너스 2 되죠. 됐나? 네. 4번. 쌤 차수 큰데요. 차수 크면 별 필요 없어요. 단, 중요한 거는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겁니다. 그럼 6으로 나누면 되죠? 네. 2014 6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6, 3, 18 하면 21 나오죠? 6, 3, 18 하면 34 나오나? 네. 6, 5, 30 하면 오메가 4제곱 바뀌나요? 네. 맞죠? 그럼 다시 바꿀게요. 쟤는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분의 1이죠. 근데 아까 우리 함께 했어. 오메가 4제곱이라는 거는요. 네. 다시 바꾸자. 오메가 3제곱 얼마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안 되면 바로 얘기해야죠. 네.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3제곱 곱하기 오메가 아이가? 네. 얘가 마이너스 1이라니까요. 됐습니까?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겠네요. 맞니? 네. 근데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입니까? 네 맞아요. 이게 아까 얼마였는데? 1. 1.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정리 힘듭니다. 빨리빨리 딱 해놓고 다 처음부터 딱 잡아놔야 나중에 바로 가지. 네. 할 때마다 정리할 수가 없어요. 자, 똑같네요. 똑같이 x3제곱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럼 이거로 나온단 말이거든. 그러면 10은 요거는 쌤이 그대로 써먹을게요. 자, 그럼 다시 해봅시다. 1- 오메가 분의 오메가 되겠지. 맞지? 자, 1- 오메가. 쌤 얘는 뭔데요? 1- 오메가는 자, 볼까요? 요거 넘어가면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되니까 맞나? 그러면 쌤 이 식까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죠. 맞니? 네. 더하기 오메가 바 얘는 뭔데요 그럼? 이거는 위에 바 있는 거예요? 네, 바 있습니다. 이거는 얘가 넘어가면 되죠? 네, 그러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 왜요? 뭐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입니까? 아, 아니네. 얘요, 얘 오메가 바 넘어가면 오메가는 1- 오메가 바잖아. 1- 오메가 바가 뭔데요? 오메가 1이요. 아, 오메가 정리하세요. 머릿속에 안 되면 정리시키세요. 얘 넘어가면 얼마 돼요? 1- 오메가 바야? 네, 맞아요. 얘가 오메가라고요. 됩니까? 네, 돼요. 그 다음 이거 오메가 바입니까? 네. 뭐 하면 돼요? 통분하면 끝나죠. 네. 오메가랑 오메가 바. 그럼 얘는 뭐돼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이다. 네. 맞지? 자, 얘 정리하자. 오메가 얘는 1이지. 네. 그럼 날리자. 그러면 분자는요? 또 정리할 수 있네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오메가 바. 곱셈공식 배열식입니다. 곱셈공식 배열식 못 외우면 또 계속 힘듭니다. 얘 1이죠? 네. 맞니? 제곱하면 1이지. 네. 얘 얼만데요? 1. 1이죠. 빼기 2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네. 이해됐나? 풀이 방법이야 쌤하고 다른 방법으로 푸는 쌤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얘들 가지고 푼다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푼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